이번에는 대놓고 여쭤볼게요. 어떤 분이냐면 그 성남의 도지, 아 경기도 도지사였던 아 네. 이재명 씨. 네. 다크호스죠. 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야. 윤석열 대통령보다 내가 개인적으로 지지한다면 그 사람이었는데. 근데 안 됐잖아요. 경기도지사님으로 있었을 때는 저도 지지를 엄청 했거든요. 대선 때는 조금 막 그 네거티브들이 너무 많아갖고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 조금 나는 그 네. 이재명 씨를 보면서 첫 번째로 느꼈던 게 그거야.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러지. 네. 집, 집안. 근데 막 형님하고도 막 그러고.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안타까워. 다르게 뭐 사건 사고가 터지고 막 그런 거보다도 집안에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되니까 옛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은 말이 가와만사성. 집이 조용해야 되잖아요. 집에 좋고 집안에서 모든 복이 이루어진다면 나가서 하는 일도 잘 되는 건데 좀 집안이 그러셨네. 아무튼 좀 뭐 안타까워. 이제 지난 일이니까 뭐 예. 지난 일인데 이 이재명 이분이 어떻게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지내실 건지 그 양반의 저는 진짜 초대 관심사거든요. 그 양반은 요번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쓴맛을 제대로 보셨는데 이게 아마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그분을 보면은 참 밟으면 밟을수록 올라오는 사람 독점이다. 정말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실세가 이제 되겠지만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정말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은 차기 대선에 아마 주자로 나올 걸 또.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그렇게 봐요. 이재명 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에서 제대로 죽여놓지 않으면 그 양반은 분명히 다시 일어나. 근데 참 질겨. 밟으면 밟을수록 올라오셔. 그 누가 때려도 그 누가 그 사람을 뭐 네거티브를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 강해져. 참 신기한 거야. 그건 어떻게 보면 사주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으로만 딱 본다면은 뭐 아니면 도지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도 중간이었어. 그렇잖아?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을 또 어느 지역에 이렇게 출마하신다는 설도 있는데 뭐 나오셨느냐 안 나오는지 뭐 TV로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정말 이 양반은 중간이 없어.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으면서 바로 올라가는 거리니까 난 저 다음 대선 그리고 이건 뭐 시기상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간다고는 안 봐. 탄핵된다고? 선생님 또? 선생님도? 탄핵이 아니라 어찌됐든 끝까지 그렇게 뭐 탄핵에 대항은 뭐 중간에 내려오겠지. 근데 이거 다음 편에 찍으시죠. 그래? 네. 일단은 이재명 씨는 밟으면 밟을수록 올라오는 분이기 때문에 네. 요번에 어떻게 보면 쓴맛을 제대로 보신 거지. 그러니까 금년 요번에 어떻게 보면 대선을 치르면서 가정에 관한 거, 뭐 와이프에 관한 거, 아들에 관한 거 터질 게 다 터졌잖아. 그렇죠. 다음번에 한다면 터질 게 이제 상처가 아물어졌으니까 아마 되지 않을까 좋게 보고 있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팬이다? 팬이고 내가 진짜 요번에 이재명을 투표했어야 되는데 아 표창적인 눈이 어떠네 심상정 의원이 찍었거든. 여기도 안 밝혀주세요. 다음번엔 내가 이재명. 아니 선생님 그러면 요번에 심상정 의원님? 찍었지 표창장 주시는 바람에. 일단 알겠어. 그래도 이재명 씨의 팬이다? 그렇지. 알겠습니다.